사실 철학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식의 차원에서 철학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특히 우리가 오늘 이게 같이 보고자 하는 이 레비나스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곰씹어봐야 될 그런 친구예요.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이 또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우리와 시대에서 조금 동떨어졌다거나 우리가 현대 시대의 화두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어떤 철학을 위한 철학 이런 하는 공부도 있겠는데, 이 레비나스의 철학은 사실 우리들의 현실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화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사점도 주고 우리한테 다시 철학이 무엇인가를 되묻게 하는 철학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오늘 도대체 이 레비나스,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깊이 있게 뭐 이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끈뜨끈한 철학을 할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는 걸로 한번 같이 가볼까 합니다. 이 레비나스는 굉장히 최근까지 살아있던 친구예요. 1955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이제 운명을 1995년도니까 굉장히 그쵸? 최근까지 살아있던 철학자죠. 근데 이 사람 철학의 특징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세계 제2차 대전을 겪었고 그래서 가스실에까지 끌려갔던 그 경험이 그 자기 철학으로 그대로 옮겨진 철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연구실에서 글로만 쓰여진 그런 철학자하고는 다른 아주 진짜 철학의 진면목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레비나스가 지향하는 게 뭐냐면 윤리 철학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보통 윤리라고 하면 윤리를 얘기한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뭐 칸트 사람들이 쭉 하면은 다 윤리를 얘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하고는 다른 차원에서의 윤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이론과 실제가 있고 우리의 행동 구체적인 행동의 지침으로서 윤리를 얘기했다면 이 사람은 뭐냐면 우리는 윤리적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상학 자체를 윤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전에 하이데거가 우리를 세계 내 존재라고 존재 규정을 하고 가다머에 의하면 이해가 우리의 존재의 구조였잖아요. 존재 틀이라면 이 레비나스는 뭐냐면 그렇게 보지 않고 뭐냐면 인간이라라는 게 형이상학적 존재다라는 그 형이상학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곧 인간은 윤리적인 존재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만이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윤리를 물으면서 윤리적인 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뭐예요? 아파하기도 하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요책 제목에 제가 이제 두 가지, 거기에 책을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이게 윤리와 무한이라라는 것. 책 있듯이 그 다음이 뭐냐면 윤리라는 것이 어떤 우리들이 말하는 행동 지침으로서 윤리가 아니라 내 삶의 근거, 바탕, 구조가 뭐냐면 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윤리라는 것에서부터 자기는 처음도 윤리로 시작하고 뭐냐면 끝도 윤리로 이제 맞춰서 이 사람이 철학을 한마디로 얘기하자 그러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윤리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윤리를 자기 철학의 제1로 삼았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얘기 안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나기는 리투아리아라고 해서 왜 지금으로 말하면 러시아의 조그만 국가에서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합쳐졌지만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났다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불란서로 가서 이주를 하게 되죠. 부모님들 따라서 그쪽으로 이주를 가게 되는데 출신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태어나기는 옛날에 그 러시아의 한 소규모 국가에서 태어나고 또 공부는 불란서에서 가고 또 불란서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독일에 가서 후설 밑에서 후설 하이데거를 또 공부하지요. 그러다가 뭐냐면 또그 벨기에랑
그런 데에서 이제 교수로 지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솔로몬 대학으로 불란서에 다시 돌아와서 솔로몬 대학에서 이제 교수하다가 은퇴해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을 겪게 되냐면 세계 제2차 대전을 겪게 되죠. 그래서 그 자기 출신은 뭐냐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이긴 하지만 뭐야 불란서인이잖아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생각도 있는데 그래서 그 통일 그러니까 그 통역 장교로 2차 대전 때 이제 그 복무를 하게 돼요. 복무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붙잡혀 가죠. 독일인들한테 왜냐면 내가 살 때는 불란서에서 불란서인으로 살았는데 붙잡혀갈 때는 이제 유대인으로 붙잡혀가요. 그래서 이제 가스실에 가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스실에서 겪었던 게 뭐냐면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책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같이 목도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철학에 세 가지 그 영향을 끼쳤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이데거였어요. 후설 하이데거로 이어지는 그 철학이었는데 그때 이제 하이데거를 구체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계기가 언제 주어지면 하이데거는 죽음이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아직 구체적인 시간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죽음을 땡겨서 자기 사회 속에서 온 지금 나의 현재에서 느꼈던 막연한 느껴지지 않는 죽음이라면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뭐냐면 구체적인 이 순간순간이 곧 죽음으로 자기한테 와닿는 죽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이데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뭐냐면 진짜 실질적으로 죽음이란 얘기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무리 죽음을 상상을 하고 꿈을 꿔도 그것은 하나의 상상일 뿐이지 죽음이라는 건 구체적 현실 속에서 마주하지 않으면 경험될 수 없는 그것. 그러므로 하이데거는 뭐다? 이 죽음을 하나의 예상된 얘기로 봤기 때문에 그건 허구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수용소 안에서 겪었던 죽음에 대한 체험, 그것을 책으로 쓴 것이 뭐냐면 존재에서 존재 자료예요. 이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될 수도 있지만 존재라는 게 이제 하이데거가 그 사람의 철학의 가장 바탕에 있는 게 존재에 대한 규명이었죠. 근데 이제 이 존재라는 그거에서부터 하이데거를 비판하면서 레비나스는 뭐냐면 존재로부터 존재 자에게로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이 자라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구체적 현실성, 실제성을 다 어울리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 존재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시간과 타자라는 요 책에서도 보지만 이 존재자라는 건 이 존재가 하이데거도 그 말은 해요.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가 전기와 달리 후기에서 존재자에서 존재로 넘어가죠. 그렇죠? 근데 레비나스는 다시 뭐냐면 그 존재에서 존재자로 넘어오면서 이 존재자야말로 죽음의 구체적인 현실 앞에 놓여있는 존재죠. 그래서 그 존재가 시간을 입었을 때 존재자가 되잖아요. 근데 존재자만이 뭐가 이제 죽음이 있어요. 죽음을 느끼게 되고. 근데 이제 뭐냐. 그, 레비나스의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그 타자에 대한 문제예요. 타자. 타자라는 것이 레비나스에선 자기 그 윤리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이데거에게서는 홀로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존에 대한 물음을 묻고 하이데거가 물론 역사를 얘기하고 시간을 얘기해서 뭐냐면 시간 안의 존재, 그다음에 역사 안의 존재, 세계 내 존재를 얘기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거 자체도 뭐냐면 내 안에서의 사유여서 끝났다라고 레비나스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레비나스는 뭐냐면 이 세상에 홀로 있는 우리들의 사유라는 것은 내가 혼자 물론 철학자의 삶이 그렇게 사유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타자에 대한 물음을 묻지 않으면 그거는 뭐냐면 허위의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서 레비나스는 타자에 대한 물음을 묻기 시작해요. 이게 처음으로 철학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타자에 대한 물음을 다루는 거죠. 물론 그 전에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았던 예를 들어서 독일의 많은 철학자들이 사회학적인 문제로 이끌어나서 하버마스 같은 사람들이 타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의사소통할 것인가
상호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학문적으로 한 부류가 그것을 이끌어 나갔기는 했지만 뭐냐면 그건 뭐냐면 사회학적으로 공동체와 주의 그 상호 소통에 대한 문제였지만 사실 철학 안에서 타자의 문제를 존재론적 측면에서 깊이 있게 얘기한 사람은 이제 레비나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타자에 대한 물음을 물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제가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경험인 거죠. 그렇죠? 늘 뭐냐면 자기는 자기가 살고 싶었던 대로 사라지지 않고 여기저기 다른 정체성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뭐예요. 그 인생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그래서 첫째는 그 사람이 가졌던 첫 번째 그 사람은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겠어요? 주변 사람들하고, 그렇죠? 항상 이런 문제가 생겨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문제가 되냐면 프랑스에 가서도 자기 주변인들에서 자기가 프랑스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타자와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또 이제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런 사람에게 물론 출신에 대한 이런 자기의 그 주변 사람들과 자기가 속해 있는 소속 공동체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해야 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이제 그 철학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게 뭐냐면 또 뭐냐면 이 유대인이었을 때는 이 사람이 자기가 세 가지 자기한테 인생에 영향을 끼쳐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성서라고, 성경이라고 안 할게요. 이 사람, 저 그러면 성서라는 거예요. 성서. 바이블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서는 뭘, 여기가 하나 빠졌네요. 두 번째가 이제, 여기가 세 번째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러시아에서 자기가 태어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뭐가 주어지냐면, 러시아에 많은 뭐예요? 문호들 있죠. 그쵸? 그 문학작품을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읽어요. 그리고 이제 블란서에 가서는 이 사람이 뭘, 블란서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에서의 공부하는 그 관계 속에서는 여기서 후설의 현상학적 방법을 이제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후설과 하이데거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후설을 통해서 현상학적 방법론을 터득하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가장 그 자기가한테 의미 있는 책을 철학책을 꼽아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꼽았어요. 이게 가장 철학책으로서 아름다운 책이다 이렇게 이제 해요. 그래서 자기의 그 뭐냐면 사유에 세 가지 영향을 줬던 출신 이런 관계와 그다음에 이거지 꼽죠.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누구냐면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독일 사람이죠. 근데 결국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붙들려 가요. 근데 이때 이제 하이데거가 오른 척 하죠. 오른 척.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뭐, 그 사실은 뭐 이 하이데거가 돌보지 않았거나 모른 척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비판했다. 이거는 사실과 다르고 실질적으로 이 다음부터 이제 당연하지 않겠어요? 왜 하이데거가 이런 철학을 했는데 그 독일이 그런 전쟁을 일으켜서 그 문제가 뭘까? 이렇게 한 게 뭐냐면 전체성이라는 것을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전체성. 네? 전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실 하이데거의 철학 안에는 뭐가 있다 하냐면 헤겔로부터 넘어온 전체성을 향한 뭐냐면 추구가 있다라는 것을 비판해내는 거예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해서 그것을 가능하게 뽑아내느냐 하면 이 하이데거가 결국은 존재자로부터 시작하지만 뭘 추구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존재 추구. 그래서 모든 것을 전체성이라는 하나로 몰아가는데 이 전체성과 이 사람은 그래서 이거를 비판하면서요. 응? 이때 이거를 비판하면서 전체성과 무한이라는 책을 써요. 이 관계를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시간과 타자를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전체성과 무한이란 책도 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존재자에게서 존재라는 거 이거를 이 쓰는 이유들이 다 뭐예요? 뭐로 귀결되냐면 자기가 겪었던
그 독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뭐냐면 사람들이 그동안 진리라고 규명했던 것들, 그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나름대로 그걸 토탈, 그러니까 질 전체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그거는 아니죠. 반대가 뭐냐면 무한히 바뀌어 나가는 잡혀지지 않는 그것, 그거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 자기네들이 규정한 것, 그것을 뭐예요? 전체라고 놓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을 뭐예요? 탄압하고 억압하고 뭐냐면 제거시키고,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회. 그 사회가 뭐냐면 독일은 뭐예요? 다른 유대인들이라든지 다른 민족들을 그래서 배제시키려고 했던 거, 국가로 치면은 그렇고, 또는 학문으로 치면 뭐냐면 자기가 구축해 놓은 이론 체계를 뭐야 진리라고 하고 다른 것들을 배제하는 거, 이런 거를 독단 도그마라고 비판을 하면서 무슨 철학을 얘기하냐면 무한에 대한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한,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닫힐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게 이제 타자에 대한 개념을 예우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타자란 도대체 뭐냐면 내가 사람하고 여기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동안에 그러면 이런 전체성이라는 이런 철학이 왜 그러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자기의 도그마에로 몰아가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억압하고 폭력을 하고 전쟁이라는 것을 발발시킬 수 있는 그 원인이 뭔가를 이제 레비나스가 이제 규명하면서 드러낸 게 뭐냐면 그동안에 사람들이 뭐냐면 주체 철학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체 철학. 그래서 근대에 독일 쪽에서 뭐냐면 시작되어지는 칸트, 헤겔 이쪽이 다 뭐냐면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인간을 중심으로 한 자기 중심을 자아 중심이죠. 이거 이때는 근대에서 말한 주체란 자아를 얘기해요. 이 주체가 타자를 어떻게 보느냐, 타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타자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 역시도 뭐냐면 실존을 얘기하고 또 세계 내 존재로서의 존재자를 해명했다 해더라도 뭐냐면 이 주체가 자기의 생각을 이 타자를 이해해서 자기 안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 그거로까지 얘기하지 못했지. 이 타자를 그러나 레비나스가 볼 때는 이 타자란 이쪽이 이걸 함부로 하거나 다스리거나 컨트롤하거나 자기의 생각 안으로 끌고 올 수 없는 영원한 타자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말이 이해되세요? 예? 예. 그래서 뭐냐면 레비나스는 뭐냐면 주체 없는 철학을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그 주체 없다라는 게 이런 주체가 없다라는 거지 사실은 주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의 주체라는 건 뭐냐면 타자를 자기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심리적으로나 또는 자기가 주장하는 진리 안으로 끌고 들어온다거나 또는 자기의 그 도그마만 일방적으로 선포한다거나 이런 주체는 뭐예요? 응? 회피하고 뭐냐면 이 바깥에 있는 내 타자는 영원히 자기가 안으로 담아낼 수 없는 타자예요. 그래서 레비나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도대체 이 타자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타자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규명될 수 없죠. 타자가 이것이다 얘기하는 순간 레비나스 철학에서 사실은 위배돼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짐작은 해야죠. 그렇죠? 영원히 그거는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 레비나스가 우리가 이거를 읽어가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얘기하지 않아도지 우리들 가슴속에 저절로 이렇게 얹히는 게 있게 되는데 그게 타자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책 안에서는 잘 밝혀지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조금 앞질러서 타자를 얘기한다면 여러 첫째, 두 번째로 나눠 볼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타자는 뭘까? 하면 성서 속에서 등장하는 뭘까요? 고아나, 에? 가부나, 이방인이나,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사회, 소외자들. 응?
그런 사람들을 이제 뭐냐면 타자를 놓기도 하고 때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의미에서의 또 타자가 있느냐 하면 내가 마주하는 우리들 있잖아요. 나하고 마주하는 사람은 다 타자예요. 그런데 또 세 번째 의미에서의 또 타자가 있어요. 이 타자는 뭘까요? 그래서 레비나스의 타자만 갖고도 대학원에서 보통 한 학기를 넘게 하기도 해요. 이 레비나스의 타자는 뭐냐 이렇게